아파하고 이제 너무 이제 고통이 심하니까 막 붓고 그러니까 이식을 해줘야 되겠다는 게 마음에 왔죠. 서로 혈액형이 부적합한 관계에서 장기를 이식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는 사전 치료가 필요하다. 그중 하나가 혈장 교환술. 정맥의 가능관을 삽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혈장 교환술은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 외 나머지 부분인 혈장을 분리하고 교체하는 치료법이다. 알고 계신 혈액형은 A형이시고 지금 기증자 분 혈액형이 B형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혈장 교환 AB형, 그러니까 항체가 없는 혈장으로 해서 AB형으로 해서 교환을 할까요? 이식 수술 전에 보통 6번에서 8번의 혈장 교환술을 한다. 이쪽 혈장이 제거되는 혈장이에요. 이쪽이나 혈장 교환술로 이식 수술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가 제거된다. 이 항체라는 게 혈장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들은 백혈구, 적혈구 다시 집어넣어주고 몸에 그 혈장만 끄집어내가지고 그 항체만 이제 걸러내는 방법도 있고 또 아니면 그 혈장 자체를 다 교환해 주는 거죠. 혈장 교환을 해가지고 항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혈장으로 갈아주는, 씻어주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장기인 신장이식의 경우 ABO 적혈구형 못지않게 백혈구형도 중요하다. 백혈구 표면에 조직적합 항원을 HLA라고 한다. 이 HLA는 주로 그 자기 몸에 있는 그 세포 성분을 자기라고 구별을 하고 그다음에 외부로부터 침입한 세균이나 다른 물질들은 HLA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어떤 그 자기와 남을 구별하는 그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HLA가 사람마다 대부분 다르기 때문에 장기 이식의 경우에는 이식받은 장기가 본인의 HLA와 다르면 그 HLA를 항원을 그 외부에 있는 물질로 인식을 해서 파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식할 장기의 거부 반응은 혈액 교차 반응 검사를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다. 거부 반응은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체계 때문에 일어난다. 여러 방향으로 분화할 수 있는 다능성 간세포는 혈액세포와 림프구세포로 나눌 수 있는데 림프구세포 중에 침입세포에 대한 맞춤식 항원을 만드는 것은 획득 면역세포다. 항체를 생산하는 B세포와 항원을 직접 공격하는 T세포가 바로 획득 면역세포다. 세포성 면역 반응은 이제 주로 이제 T세리라고 하는 세포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해서 장기를 파괴시키는 거고 흔히 이제 말은 항체라고 그러는 거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이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침입 세포가 들어오면 B 세포가 생산한 Y자 모양의 항체들은 다양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침입 세포의 항원이 B 세포를 자극해서 항체를 생산하고 항체는 여러 가지 선천적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침입세포에 대한 이런 면역 반응들은 항체를 매개로 하기 때문에 항체 매개성 면역 또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반면 침입세포가 다른 세포 속에 숨게 되면 그 세포의 항원과 결합하는 T세포는 화학물질을 분비해서 직접 숨은 침입세포를 파괴한다. 장기를 이식하면 면역세포들은 이렇게 새로운 장기를 공격하게 된다. 5번에 걸친 혈장 교환술로 항체를 제거하고 다시 한번 미경 씨의 상태를 확인했다. 수술한 데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수술은 내일 예정인데 혈액형도 지금 그 파이터도 떨어져서 안정권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해서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혈장 교환술을 하고요. 수술할 텐데 참 좋아요. 환자로서는. 네. 드디어 미경 씨의 신장 이식 수술 날.